왜? 허리케인 라디오. I see a little silhouette. 제 의미도 모른 채 흥얼거리기만 했던 팝송 이제 제대로 배워봅시다. 이근철의 팝송 배울래요? 대표 잉글리시 티처이자 긍정의 아이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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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근철 수장 나오셨습니다. 하이 티처.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네. 자, 페도라 모자. 예. 네네네. 이근철 쌤 나오니까 저도 페도라 모자를 썼어요. 근데 그 페도라가요. 네.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왜요? 여기 다 구겨졌어요. 그래요? 네. 완전 다 구겨지고 다리를 펴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매주마다 굉장히 네. 노쇠하는 듯한 느낌의 페도라 모자. 아, 네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근철쌤 강의 들으시다가요 궁금한 네. 거 있으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알라딘 OST 네. A Whole New World 했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다. 네. 오늘 공부할 노래 직접 소개해 주세요. 여름 하면은 바닷가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다에 관한 노래인데요. 살짝 분위기는 다른 바다이니까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The lights in the harbor don't shine for me. 네. 경쾌하죠. 네. 네, 경쾌한데 요게 그 가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곡이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제목이 상심의 바다. Sea of Heartbreak예요. Sea of Heartbreak. 네. 한국어로도 번안이 됐었습니다. 누가 불렀어요? 네. 그 세시봉이라는 그룹 아시죠? 예. 네. 그 세시봉의 김세환 씨께서 윤세환 씨께서 예. 네네. 그 이제 세 분 계셨잖아요. 윤영주 씨, 송창식 씨 그다음에 김세환 씨. 아, 김세환 씨 맞죠? 제가 네네. 착각했습니다. 윤세환 씨라고 그랬어요? 아, 네네. 선생님도 잠깐 착각하실 때가 있구나. 아, 그럼요. 네네. 아, 그래서 그 김세환 씨께서 1980년도에 쓸쓸한 바닷가라고 해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 곡을 살짝 틀려드렸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이거랑 똑같은 업템포로 부르셨어요. 똑같이. 그래서 네, 박자가 똑같다고요? 네, 박자가 똑같은 스타일로 약간 포크인데 약간 비트가 약간 이렇게 빠른. 지금. 네, 그렇죠. 약간 목로주정 같은 느낌도 그러네요.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크인데 이런 식으로 번안 곡으로 네. 네, 김세환 씨의 곡도 있습니다. 그래, 돈 깁슨 이분이 이 노래 발표한 게 언제입니까? 네, 발표한 게 네, 61년도. 61년? 네네. 이분이 태어나신 거는 28년이세요. 저희 아버지 뻘 되시네. 네. 그죠? 아, 아버님이 28년. 아, 그러시구나. 저희 선친은 29년생. 아, 그러시구나. 네. 이분이 28년도에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20년 후에 그 데뷔를 합니다. 예. 좀 바로 이제 좀 몇 년 있다가 영화 배우로도 데뷔를 했었는데 사실은 잘 풀리기 시작한 거는 29살 때 57년도부터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 미국에서 재즈 하면은 뉴올리언스고요. 컨트리 하면은 내슈빌로 가야 됩니다. 내슈빌은 어디죠? 예, 밑에 테네시주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테네시주에. 예, 테네시에 있는데 거기에 그 내슈빌이라고 하는 그 타 이제 시티가 있고요. 거기에서 컨트리의 본고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를 많이 가서 녹음도 하고 그러죠. 아, 그래요. 근데 거기에 그 이 컨트리계의 대부가 있는데요. 챗 애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프로듀싱하고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엄청난 곡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서 작곡자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돈 깁슨 이분이요. 네, 네. 아마 노래 들어보셨을 거예요. Sea of Heartbreak. 아, 그건 노래 말고요. 어떤 노래? 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렀는데 I Can't Stop Loving You라고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I can't stop loving you. I've made up my mind. 레이찰스. 레이찰스 맞습니다. I can't stop loving you. 레이찰스 노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곡을 작곡을 했 분이 돈 깁슨이라고. 돈 깁슨이에요. 원래 단이라는 단어는요 도날드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날드 트럼프가 있듯이 네. 도날드 깁슨이에요. 그러면 돈 트럼프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 사이에서는 Don 아니면 Donny 이렇게 부르겠죠. 아 Don으로 발음해야 됩니까? 네, Don 아니면 Donny. 그래서 이 곡을 작곡했던 Ray Charles의 곡으로 유명하지만 원래는 바로 Don Gibson이 먼저 노래를 불렀고요. 예. Elvis Presley를 포함해서 그 이분이 200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2003년에요? 네네. 오이고. 그때까지 돌아가셨을 때까지 한 700명 정도의 아티스트들이 이 곡을 예, 소위 말하는 커버송을 만들었죠. 이 I Can't Stop Loving, Loving You를요. 저는 레이 찰스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를 익숙한데. 그렇죠. 네. 네. 그 세상 떠나신지도 이제 한 16년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럼 Sea of Heartbreak 이 곡은 네.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면 자 Sea of Heartbreak는 얼핏 들으면 아까는 약간 느낌이 경쾌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가사는 굉장히 상심의 바다에 빠져 있다. 네. 나를 두고 떠나간 여인 다시 돌아와 주세요. 아.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거기에 그러니까 약간은 좀 업템포이긴 하지만 다른 노래 들어보면은요 작곡들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작사 내용이 슬픈 잃어버린 사랑 슬픈 상황 외로움 그래서 이 사람의 애칭이 The Sad Poet이에요. 아 돈 깁슨 이분의 별명이 네, 별명이 슬픈 시인이다. 슬픈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연당한 사람이 이제 부르는 노래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곡은 원래 실연의 분위기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1982년도 나왔던 포코의 포코 이 노래는 딱 어울려요 이 가사랑 네. 살짝 더 느린 버전으로. 예. 그죠? 예, 이 노래. In the harbor. 우리한테 익숙한 게 이건데. 이 곡입니다. Don't shine from me. 그래서 오히려 원곡보다 예. 한국분들한테는 이 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 저도 포코가 이 노래 부른 줄만 알고 있었더니. 포코도 하드락 밴드였거든요. 근데 예. 사실은 이 헤비메탈 밴드에 가까운 밴드를 약간은 더 유명하게 만들었던 곡이 바로 이 커버송이었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돈 깁슨의 Sea of Heartbreak 근철쌤이 꼽은 중요 대목 위주로 가사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네. 자 우리 한국에 가면은 나를 비춰주는 불빛이 있을 텐데요. 네. 그게 나를 위해서 비춰주진 등대, 않는다. 등대. 등대겠죠. 네. 그래서 곡에 바로 나옵니다. 등대 이야기로 시작해서 나를 위한 등대는 없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게 아니고 우리가 던 깁슨의 노래를 배우는 거죠. 던 깁슨 원곡으로 배우는 예, 거예요. 원곡으로 배우는 거고요. 이게 재미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대조가 있는데요. 예. 되게 업템포로 부르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예. 가사는 되게 슬프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양쪽으로 일종의 약간의 아이러니처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다? 가사 내용 굉장히 슬프다. 그거를 네. 이기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예, 그렇군요. 네네. 어. 아 지금 The Lights 네. in the Harbor. 네. 항구에 있는 등대는 네. Don't shine for me. 그렇죠. 나를 위해 비추고 있지 않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빛을 그렇게 바라고 있진 않구나. 등대는 나를 외면하고 있다. 네, 그렇죠. I'm like a lost ship. 네. Adrift on the sea. 네. 나는 a lost ship. 뭐 난파선이겠죠. 그렇죠. 나는 난파선처럼 그런 배입니다. 난파선입니다. Adrift, A-D-R-I-F-T 이게 뭐예요? Drift가 이거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Drift. 예. 이게 표류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Adrift는 표류하고 있는 표류하는 이런 동사예요? 뜻. 아니 아니요. 형용사? 부사예요. 부사. 부사예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The lights in the harbor. Don't shine for me. Boom, boom, boom. I'm like a lost ship. Boom, boom, boom. I drift on the sea. 이거는 노래 네. 부르시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뻔뻔뻔 요거만 하시면 돼요. 이게 워낙에 베이스 기타 영역 아닙니까? 이거 범범범 하는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같이 불러주는데 네. 그래서 요 느낌도 사실은 우리가 범범범 이게 네.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아, 스타일이잖아요. 61년도에.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두왑 그룹이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왑 두와리와리 예, 두, 예. 두와리와리 입으로 다 하는 거. 예, 입으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걸 진행했었지만 노래 불렀었지만 예. 이제 이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두합 그룹의 이제 시작으로 범범범 이게 등장한 알겠어요. 거죠. 네. 자, 네. 두 번째 어떤 겁니까? 네. 자, 그래서 사랑을 잃고 상심의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려 주세요. The sea of heartbreak, lost love and loneliness, memories of your breast, floating by my mind.
your heartbreak. 그렇죠. 확실히 포커에 익숙한 그 네. 이 노래를 이제 듣다 보니까 원곡자가 부른 단 깁슨의 노래는 오히려 좀 이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렇죠. 가벼워 보이죠. 근데 그 이유 더 경쾌해 들려요. 그렇죠. 가사하고는 정반대로. 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 깁슨 노래의 느낌 뭐냐면 슬픔에 계속 빠져 있지 않고 가사에서는 슬픔을 보여주지만 내가 경쾌함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겠다. 이거를 반전의 느낌으로 이렇게 일부러 아, 이 일부러 템포를 쓴 거죠. 경쾌하게 소화를 네네. 했군요. 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여우뿔님께서 어머 일구 앵디 노래 잘해. 그 밑에 또 한 청자는 아쉽게도 앵디는 명색이 가수. 좋으시겠어요. 어 설민석 강사님 영어도 잘하시네요. 설민석 강사님이 아니고요 이근철 선생님입니다. 아 제가 비슷하게 생겼나요? 어, 아니 목소리 들으시면 어쩌면 또 설민석 씨하고도 아, 목소리가 뭐 그러니까 지금 오해를 착각을 하셔가지고 설민석 씨 아니, 아니냐고. 저 설근철입니다. 네네. 네네네. 아 근데 제가 근철을 아마 한자로 어떻게 쓰세요? 네, 뿌리 근자의 밝을 철자인데요. 철학할 때 철자. 네, 그렇죠. 예. 네네네. 뿌리부터 박다. 네네. 명석하다. 네네네. 와, 이름 제대로. 근데 철학할 때 철자와 같은 자인데 흑토자의 그 입구자 두 개 있는 거. 밝을 철자 다른 철자 하나 더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어, 이따 끝나고요 지금. 칸쿤님께서 네. 82년 민병철 쌤 영어 테이프에서 포커 버전의 이 곡을 처음 들었는데 네. 30몇 년 만에 근철 쌤 버전으로 다시 들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네. 아. 민병철 영어 테이프에서 이 노래를 공부를 가르쳤나 보죠?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요? 네. 네네. 어쨌든 뭐 민 선생님이 하셨고 네. 저는 두 번째 투피. 네. 자. 들어본 거죠 지금. 네, 들어봤고 이제 해석을 해봐야죠. 그러면? 네, 한번 가볼까요? Sea of Heartbreak, Lost Love and Loneliness. 네. 상심의 바다. 네, 그다음에 사랑도 잃고 Loneliness. 네. 뭐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랑과 네. 네, 그 다음에는 Loneliness. 네. 당연히 Loneliness니까 외로움. 외로움도 있는 거죠. 네. 네, 사랑을 잃고 외로운 상심의 바다에 아,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기억은요? 참 깊. 이 비유가 참 멋있게 돼 있어요. 상심의 바다야. 네, 네. 상심의 시냇물, 상심의 개울, 네. 상심의 호수 이런 게 아니고 바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상심이 크면 바다로 표현을 했을까. 그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다니까. 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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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아, 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아까 제가 네. 비 오다가 쫄딱 맞았더니 아~ 이 비에 휴대폰이 젖었는데요. 계속 울리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전기 USB 포트에 물기가 감지됐다고 이런 시그널이 계속 오네. 그래서 소리가 참. 아 제가 볼 때는요. 네. 이 휴대폰이 상심의 바다에 빠졌다. 그런가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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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줄. Memories of your caress. Caress. C-A-R-E-S-S. 이게 뭐예요? Caress가 원래 그 애무라는 뜻인데요. 애무. 예, 근데 여기서는 loneliness랑 그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caress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터칭이에요. 터칭. 터칭. 예,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어 뭐랄까 이렇게 어루만져 주던 손길 이런 예. 식의 느낌이 caress죠. 예, 그런 메모리스 추억이다. 추억이 그렇게 divine 마치 신성한 것처럼 느껴진다. 오. 지금 생각하니까. 아 옛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How I wish you were mine again, my 네. dear. 나의 사랑하는 이요. 당신이 내 것이죠, mine은. 네. 나의 사랑이 다시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I wish. I wish죠. I wish. I'm on this sea. Of tears, sea of heartbreak. 그렇죠. 네. 나는 상심의 바다, 네. 눈물의 바다에 있다. 맞습니다. 어, 딱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경쾌하지만 좋습니다. 가사 속에서 슬픔을 녹여냄. 아, 자 이제 세 번째 대목. 자, 내가 당신한테 다시 돌아가려면 네.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의 예. 가사예요. 들어볼게요. 그러면 들려주세요. 먼저. Give to sail back to shore, back to your arms once more. Oh, come to my rescue. Come here to me.
Come take home. me, keep me, keep me away from the sea. 네. Oh, what I would입니까? 네, I would give. What I would give. 네, 뭐 하려면? To sail back to shore. 네. Shore가 이제 해안가. 해안가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렇죠. 항해에서 돌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내가 뭘 줘야 됩니까? 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뜻이죠. Back to your arms once more. 네. 당신의 팔 속에 네. 다시 한번 네. 안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arms가 돌아간다? 원래 arms는 뜻이 무기란 뜻이죠. 무기. 그렇죠. arms. 네, 복수가 되면 무기죠. 무기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네. 동시에 품이란 뜻도 있어요. 아, 복수가 되면요? 예. 네. 무기와 품. 그래서 그 어니스트 헤밍웨이 작품 중에 무기여 자리 거라라고 하는 작품이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이제 내용이 결국에는 farewell to arms인데요. 예. 내가 사랑하는 여인, 주인공인 캐서린이요. 안녕. 하고 주인공이 죽거든요. 여자 예, 주인공. 예. 그리고 동시에 전쟁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쟁도 안녕.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무기여 자리 거라로만 가면 사실은 이해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arms는 그 소설은 번역을 잘못한 것 같다. 어떤 역자가 제목을 지었는지 몰라도. 근데 그거를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무기여 가로 열고 품이여 자리 거라 이렇게 하기는 조금 다시 한번 그대 품으로 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때는 무기가 사라지죠. 아 그럼 또 그게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 그런 식의 영화에서는 arms는 두 가지 뜻이 있더라. 그것만 오늘 잡아가셔도 돼요. 어, 좋습니다. arms하고 아까 caress 그거하고. 네네. Oh, come to my rescue. 네. 와서 my rescue. 나를 구조해 달라? 그렇죠. 맞습니다. Oh, come here to me. 나한테 네. 와 달라. 네. Take me and keep me 네. away from the sea. 네. 그 바다, 바다로부터 나를 데려가 달라. 그렇죠. 계속해서 멀리 내가 지금 상심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딱이네요. 와서 날 좀 구조해 달라.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자. 아, 좋습니다. 오늘 암스 하나 중의적으로 무기도 되고 품도 되더라. 그걸 노린 거죠. 어니스트 헤밍웨이는요. 어니스트가 이제 타치 애무 이런 뜻이라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도 근철쌤. 네. 맞습니다. 선생님과 팝송 배울로 마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운 팝송입니다. 뭘로 들어요? 이 노래를? 아, 단깁스 포코 노래로 들어요? 단깁스로 들어요? 네, 단깁스. 단깁스로. 네, 단깁스 노래로요. 자, 근철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근철쌤, see you next week. Thanks a lot. Bye. 일부 MD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